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불안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홍원표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홍원표 의원님 앞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최하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천시 새마을지의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근면 자족 협동이라는 구호아래 제창되어 새마을 지회가 탄생되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계열에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후진국으로서 불문의 허덕이었으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는 은면동 산하에 총 90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각 마을을 위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우한 교민이 이천에 방문하실 때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선두지휘하에 우한 교민들의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었고 14개 읍면동 방역활동을 코로나19 확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이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 새마을 지도자들 14개 읍면동에서 이 동자님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최일선에서 노력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초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던 새마을 주달에게 제대로 된 지급수당이나 보상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새마을 주달들의 처우 개선과 그리고 용량 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 후기에 다산 정양원 선생님께서 어사로 활동하시다가 간신들의 누명에 휩싸여서 20년 동안 기암살이를 할 때 다산 정양원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나라가 가난한데도 흥청망청 나라 재정을 쓰게 되면 그 나라는 더욱더 약하고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인 나라에서 그 재산을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그 나라가 부여했을 때 강국이 된다는 목민심서의 인용을 제가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권금서 부시장님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 예산 결산 모든 것을 다루면서 2020년도에 추경 예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동안 국장님, 화장실 소장님들께서 알뜰살뜰하게 2000시 예산을 편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감동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존경하는 옥태준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천시를 이끌어 오시고 3년 동안 이천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여주에서는 28%입니다. 이천은 56%라는 대단한 재정 자립도를 형성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 자립도가 상위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 비롯한 천여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우리 7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이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건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역량 강화, 처우 개선에 좀 더 도와주신다면 이천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당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실과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 동안 언론에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배석한 국장님 그리고 소경석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오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